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애인이 생겨요. What is up, C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reeze 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애인이 생기는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어 표현들을 배우시면 없던 애인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애인이 생기면 쓸 수 있는 애인이 생기면 필요할 데이트 필수 영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겠죠? 데이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데드풀 3시 10분 걸로 표 좀 주시겠어요? 두 분이세요? 아니요, 혼자요. 자, 그럼 우리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데이트를 신청하실 때는 먼저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자,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이렇게 하시면 이번 금요일에 뭐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up to? 하고 시간 부사를 이렇게 쓰면요. 너 이때 이때 뭐해? 이런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해보면 What are you doing? 언제 언제? 이런 말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도 지금 현재 말고요. 미래에 대한 일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문장 금요일에 뭐해? 이거를 What are you doing? 가지고 하면 What are you doing this Friday? 이렇게 할 수 있죠. What are you doing this Friday? 하면 이번 금요일에 뭐해?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쪽에서 I don't have a plan. What's up? 나 그때 약속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Yes! 일단 싫지 않다는 거잖아요. 싫으면 아마 Hey,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I don't have a plan, but I have this strange feeling that the world's gonna end before Friday. So What? But today's Thursday. Don't matter. Bye. 이럴 거예요. 아, 슬프다, 그쵸? Back to where we were. 자, 그럼 이제 뭐 약속도 없고 내가 싫지도 않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같이 뭘 하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너 나랑 뭐뭐뭐 할래? 라고 말하시려면 영어로는 Do you wanna 뭐뭐뭐 with me? 이렇게 하시면 되죠. Do you wanna 뭐뭐뭐 with me? 뭐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할 거면 Do you wanna watch 뭐뭐뭐 with me? 그 사이에 영화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죠. 뭐 어벤져스를 보러 가자. 그러면 Do you wanna watch Avengers with me? Do you wanna watch Avengers with m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녁을 만약에 같이 먹자고 할 거면요. 역시 Do you wanna 뭐뭐뭐 with me? 를 써서요. Do you wanna have dinner with me? Do you wanna have dinner with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저녁을 먹다를요. 직역을 해서 eat dinner 하면 조금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have dinner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have dinner with me? Do you wanna have dinner with me? 자, 그럼 마침내 데이트 날이 왔어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밥은 항상 먹으니까요. 우리 식당 가서 알아놓으면 좋은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Party of two? Party of two?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게 party라는 거는요. 집단,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party of two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두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I don't party? Loser.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요. Yeah, it's just two of us. Yeah, it's just two of us. That is correc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각관계면 No, there's one more. Really, dude? It's my date. 뭐 이렇게 되겠죠? Anyways, 자 이제 테이블도 잡았고요. 여러분들 왜 데이트하실 때 스테이크 드시러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고기 굽기, 그쵸? 한국어로 주문하시는 거는 불편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하자면 좀 많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ll take mine, 그 다음 고기 굽기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I'll take mine 고기 굽기 이렇게 하면 제 스테이크는 이렇게 구워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날것을 좋아하시면 I'll take mine rare 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바싹 익혀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면 그쵸? I'll take mine well don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도 마쳤고요. 헤어질 시간이에요. 여기서 질척대면 지는 거예요. 막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데려다 줄게. 막 제발 이러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쿨하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헤어질 때 인사 정도만 배워볼까요? 자, 헤어질 때는요. It was so much fu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It was so much fun 하면 오늘 너무 재밌었어.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복이에요. What are you up to next Friday? 하면 다음 주 금요일엔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데이트 신청해야죠. Do you wanna go to an exhibition with me? 나랑 전시회 보러 갈래? 이랬습니다. 전시회 보고 식당에 가니까요. 두 분이세요? 그러면 Yeah, it's two of us. 둘이에요. 이렇게 했고요. 근데 고기 굽기를 물어볼 때는요. I'll take mine. 바싹 익혀주세요. Well done.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헤어질 때는 So much fun.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잘 배워보셨죠? 이제 애인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애인 있으면 오늘 배우신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들 실제로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주변에 썸남, 썸녀 있으시면요. 이 영상 보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Because who knows? That boy or that girl might like it too. Alrighty,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열심히 데이트 필수 영어 한번 배워보셨으니까 아마 조만간 달달한 데이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To the other side.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